여연아, 무슨 일이야? 어? 뭐야, 지금 피 나잖아! 아이고, 세란아.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. 어머니,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? 예? 아드님, 어멈 저것이 날 개똥으로 보니 내가 살아서 못하겠어요? 아니지요. 개똥으로 보기는 아드님도 만만치 않으시지요. 이 집 살 때 그 불려씨한테 도움을 받으셨다고요? 불려씨? 아, 서교동 어머니. 그 더러운 불려씨가 돈 보태서 산 것도 모르고 진명이를 내 걸로 해줬다고 좋아한 걸 생각하면 아이고 분해라, 아이고 분해라. 어머니 진정하세요. 예? 서교동 어머니 돈 그냥 받은 거 아니고 빌린 거예요. 예? 그 돈 갚을 거예요 어머니. 정말 갚을 거야 그 돈? 예, 갚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발 노염 좀 푸세요. 예? 너 잘 들어? 네 시어머니는 나야. 나 하나라고. 알았어? 아프겠다. 괜찮아. 당신이 어머니 좀 이해해줘. 평생 첩한테 남편 뺏기고 사랑 못 받고 사신 한이 그 신분이야. 알어. 아버님이 서규동 어머니랑 자식까지 낳아 계속 저렇게 살고 계신데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시겠어. 당신은 또 당신대로 낳아준 어머니랑 길러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괴롭고. 어머니도 짠하고 당신도 딱하고. 그래 난. 양쪽 시집살이하는 당신이 제일 힘들지 뭐. 내가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. 당신 마음 쓰이지 않게 더 잘할게. 당신 참 착하다. 그래서 참 고맙다. 나도 당신 참 고마워. 뭐가? 그냥 힘들다가도 당신이 이렇게 안아주면은 힘든 마음이 사라져. 너 어디 간 거지? 자기 어디야? 저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와 있습니다. 그새 마누라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가셨나? 그럴 리가요. 조 사장님과의 계약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. 근무 시간에 집에 가 있고 나 자꾸 자극할래? 그럴 리가요. 당장 튀어와. 안 그럼 내가 당신 집으로 쳐들어간다. 예,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? 지금 바로 회사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. 회사까지 100km로 달리면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. 그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나 진짜 당신 집 가서 난리 칠 테니까 알아서 해. 조 사장님, 가만 두나 봐라. 무슨 급한 일 생겼어? 그 조 사장이라고 투자자가 있는데 어지간히 까다로워요 말이지. 지금 당장 투자 계약서 가지고 오래. 그 사람이 당신 많이 힘들게 하나 봐. 야, 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. 어? 조 사장 이 인간 진짜. 어우. 아, 같이 가. 잠깐만 여보.
좋죠? 아, 네. 아이고, 맞선을 이런 데서 보자고 하셔서 놀라셨죠? 아니요, 괜찮아요. 여기 제 갑입니다. 괜히 다른 데서 돈 쓸 필요도 없고 톡 까놓고 저를 오픈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. 나이도 있는데 서로를 아느라 미적미적 시간 끌 필요도 없고요. 아, 예. 아, 가게가 예쁘고 좋네요. 그쵸, 쭉 훑어보세요. 이게 뭔지. 아, 연간 매출 현황표예요. 그리고 저 그 강남에 있는 제 아파트. 그 뭐 45평밖에 안 되지만 그 집 문서고요. 그리고 저 통장 건강진단서. 이걸 왜... 아이고,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나이도 있는데 속전속결이 좋죠. 솔직히 제 이상형이십니다. 아, 예. 고맙습니다. 아, 그 참고로 그 다음 달에 그 압구정동에 그 제2호 체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. 그 3, 4호 체인점도 계속 쭉 준비 중이고요. 이 가게 매출이 이렇게나 많아요? 거기도 2호점 오픈... 사업수완이 좋으신가 봐요. 아이, 그제 돈 버는 재주는 좀 있습니다. 그러느라 아직 장가를 못 가긴 했지만요. 전 맞벌이는 원치 않고요. 나이도 있으니 빨리 자식 낳고 내 조에만 전념할 그런 여자를 찾습니다. 나이스! 나도 내 조의 여왕이 꿈인걸. 제가 마음에 드시면 다음번에 만날 때 건강진단서 하나만 갖다 주세요. 전 여자 딱 두 가지만 봅니다. 얼굴하고 몸만이죠. 건강. 나이스. 그 두 가지는 자신 있고. 아유, 잠깐 실례죠. 네. 아, 박 사장. 어. 아, 그 간판 두 배로 키우라니까. 내 스킬 몰라. 어? 인물은 좀 빠지지만 그 눈 딱 감고 결혼할까?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. 응? 아... 무조건 키워. 그래, 무조건 키워. 당신의 여자 두 가지만 보니? 그래, 인물하고 건강? 난 남자 딱 한 가지. 아, 그래. 돈. 이따가 저녁 때도 보자고. 최지웅 이 인간하고 인연이 아닌가? 아, 이거 딸인지 뭔지 걔는 연락한다면서 연락을 하네? 나 그 꼬맹이한테 잘린 건가? 너 바이올린 흥미 없어? 왜 자꾸 땡땡이야? 난 재능이 없는 것 같아. 아빠 강의 가야 하는데 너 집에 데려다 주고 갈게. 집에 가봤자 맨날 아무도 없는데 뭐. 빨리 엄마 만들어달라는 협박이지? 그 언니한테 연락해봤어? 세미나 때문에 좀 바빴어. 아빠가 영 마음이 없으면 다른 새엄마부 찾아볼게. 진짜로 바빠서 연락 못했어. 난 네가 좋다면 아무 여자나 괜찮다니까. 나 네가 말한 대로 30분 안에 도착했어! 저는 조 사장이라고 하는데 되시더라? 좋아요. 아,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쫄쫄매게 됐는지 모르겠다.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? 나도 큰일 났어. 자꾸 당신 욕심나. 그러면 안 되는 거지? 미안해.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구나. 미안하다는 말. 알겠어. 욕심 안 낼게. 아니, 나 자기 욕심 좀 내야겠어. 이대로는 안 되겠어. 전문대 의상학과 나왔네요. 네,
4년제가 아니긴 하지만 뽑아주시면 열심히 일할게요. 디자이너를 뽑는다고는 했지만 내 일을 보조해주는 정도고 손님들 상대로 옷을 파는 일이 주된 업무인데 그쪽은 좀 아니다 싶네요. 좀? 제가 어떤 면에서 좀 아니신지. 솔직히 꽝이잖아요. 얼굴이며 몸매가. 꽝이라고요? 꽝. 저기 내가 인생이 불쌍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쪽은 그 상태로는 취직하기 힘들어. 일단 얼굴은 첨단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공사를 좀 하고 눈, 코, 아이고 견적이 어마어마하다. 아니다 아니다 살부터 빼는 게 더 급하다. 실례했습니다. 실례도 이만저만이 아니지. 아니 저런 외모를 하고 취직하겠다고 싸돌아다니나 참.